오늘이 이제 8월달 마지막 주예요. 5, 6, 7, 8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9분들 오픈한 것 같아요. 남은 하반기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해볼까요? 화이팅! 미국이랑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들이 많이 하면서 있더라고요. 일단 우유 자체가 미국에는 종류를 저희가 7가지 정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지금 온밀크, 아몬밀크, 그냥 레귤러 밀크, FNF 해서 그래도 4개를 쓰고 있네요.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온밀크, 아몬밀크랑은 요즘 한국분들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거에 플러스해서 뭐 언스피른 아몬밀크도 있었고 코코넛 밀크, 그냥 레귤러 밀크도 그냥 한 종류가 아니라 저지방 우유, 고지방 우유, 그리고 중간 2% 우유까지 있었어요. 그런 걸 다 구비해놓고 뭔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미국은 복잡했던 것 같아요. 패키지로 된 설탕이 있는데 그거 종류만 해도 거의 한 6종류가 돼요. 설탕들을 찾으세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아메리카노를 시켜도 아메리카노 위에 크림 온 탑, 거기에 브라운 슈가를 넣어달라든지 슈가 프리 바닐라 시럽 한 펌프 넣어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브레베 라떼 요거는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연하게 조금 먹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한 샷만 넣어드릴게요. 우유 맛이 강하다 싶으시면 가져오시면 제가 나머지 한 샷 더 넣어드릴게요. 멀리서 오셨어요? 네, 서울. 멀죠, 그래도. 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먼저 여기 디저트 나왔습니다. 그 음료 자체 이름인데요. 작은 라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온즈 정도의 작은, 네네. 플랫와이보다 더 작은 라떼예요. 우수 도와드릴까요? 알려주세요. 라벤더 향이 많이 나는 라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벤더 라떼요? 네, 하나 드릴까요? 네. 라벤더가 막 심하게 향이 많이 나진 않고 딱 적당하게 나서 괜찮으실 거예요. 네네, 이쪽 보셔도 되고요. 메뉴판 보시고 기사해 주세요. 어디 드릴까요? 아, 저희 네. 라벤더 라떼 아이스 하나랑 네. 브레베 라떼 하나 아이스 하나랑 에그 타르트. 미국에 있었을 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요? 미국에 계셨었어요? 네, 유학하셨다가 다시 네. 오신 거예요? 정말 힘이 많이 들었어요. 외국사가 힘들죠? 네. 하지 말 감사합니다. 앉아 계시면 불러드릴게요.
항상 달고 나갔대. 맞죠? 네. 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신기하다고 제가 너무 진짜 말 행복한 거 이렇게 처음 봐요. 자주 봐야겠는데요. 자주 세요. 안녕하세요. 뭐다 드릴까요? 에그 타르트 두 개. 에그 타르트 먼저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 똑같이 그리셨어요. 오늘 예쁘게 생겼어 봤어.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걸어놓을게요. 네. 무엇을 드릴까요? 레베라떼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맛있게 만들어서 불러드릴게요. 네. 네. 드릴까요? 아, 에스프레소 머신 있으세요? 에스프레소로 갈아주세요. 주스 사드릴까요? 네. 사실 맥주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라벤더 라타는 뭐가 있어? 브레베라떼. 다 아이스. 마지막 질문 도와드릴게요. 맛있게 드셨어요? 다행이에요. 아이고, 이제 애기 나가면 한동안 언니는 조금 이렇게 집에 계실 텐데. 처음이라서 힘든 거더라고요. 제가 묶어본 거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괜찮아지니까. 네. 처음에 좀 두 분 많이 힘드셔도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츠가 좀 더 잘 어울려요. 네, 오츠로 드릴까요? About to leave, already packed.